인공지능 로봇 연구자로 10년 동안 살았고요. 병원에서 가상인간 김홍석을 막 복제를 해놓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조금 조금씩 피부가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라는 그 미세한 차이를 잡아준다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추천해내는 그날이 곧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래서 미래 화장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뷰티 테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되게 쉽게 뭐 LED 마스크라든지 이런 아주 간단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날씨와 이런 습도, 온도에 따라서 또는 미세먼지에 따라 가지고 이 LED 마스크의 라이트가 달라진다든지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피부를 진단하고 그것들을 좀 다르게 나온다든지 중간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매뉴얼로 피부 타입을 따라 가지고 어떤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을 권해드리고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명 한 명한테 이야기하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죠. 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여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좀 더 AI에 기반을 두고 추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 자, 바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인공지능 연구자이면서 뷰티테크에 대한 이런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을 한 분 모시고 전반적인 이런 미래 화장품 그리고 이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랩의 대표 테리태웅엄 엄태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로봇 연구자로 10년 동안 살았고요. 그러다가 2019년에 아트랩이라는 곳을 창업을 해서 현재 뷰티테크계에서 디지털 스킨케어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이게 저랑 안 지 좀 됐죠? 네, 많이도 안 됐어요. 1년 좀 넘었나? 네.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이게 메일이 이렇게 탁 와서 너무 많은 메일을 장황하게 보내셨더라고. 보통 그런 메일은 제가 삭제를 탁 누르거든요. 바로 삭제 누르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랑 엄청나게 많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참 공유를 하고 있어서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만나 뵙고 난 뒤부터 쭉 지금 인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스킨케어 쪽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 분야에서 정말로 AI가 잘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냥 무작정 그 PR남 우리 김홍석 원장님께 제가 메일을 드렸죠. 자, 근데 우리 요즘 뭐 인공지능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뭐 다들 들어는 보셨을 건데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말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말하는데요. 인공지능의 근본은 이제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데이터로 쌓고 이것들을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학습된 패턴을 소프트웨어가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진료하는 행위를 계속 데이터로 쌓다 보면 의사 AI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인공지능. 아, 그러면 그 AI 하면 안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이 데이터를 남겨놓으면 자신이 했던 행동과 비슷한 것들을 AI가 추천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꼭 제가 데이터를 아주 많이 남기지 않더라도 저와 비슷한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모든 액션 영화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다른 액션 영화 중에서 또 좋은 것들을 추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인공지능의 핵심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데이터를 남기고 그것들이 이제 공동 지식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남 미녀를 딱 클릭을 하면 PR남이 딱 나오는 거랑 똑같은 원리 아닐까요? 그래 본 적은 없지만 네, 뭐 맞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은 좀 얘기 들었으니까 그러면 스킨케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피부 관리하는 것과 인공지능 되게 생소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안 맞을 것 같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이걸 갖다가 접목을 시키는 건가요? 본인들이 이제 스킨케어를 하면서도 무엇이 맞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것들도 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영역들이 이제 개인의 경험에 의존한 영역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사진 기술을 보면은 뭐 AI가 많이 발전해 있다는 건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피부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뭐 많은 디지털 기술이나 AI 기술이 침투해 있지 않고 이제 특히나 이것들이 처음으로
데이터화가 되어야지 AI가 활약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많이 되지는 않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스스로 개척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매장을 되게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매장을 방문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제 피부 타입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확인을 해보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매장에 가서는 정말 그냥 그걸로 끝. 또 대면으로 이 매장 가면 또 끝.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항상 아날로그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아날로그에 익숙해져 있던 것들을 디지털화 시킨다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쌓이는 과정,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이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미 그 소비자분들은 알고 계세요. 나 혼자서 발라보고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보는데 그 중에서도 내 피부와 비슷한 사람들의 후기를 주로 찾아보게 되겠죠. 근데 AI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으면은 내 피부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알 수 있고 또 이 타입의 사람들의 경험들을 잘 AI가 서머리를 해서 어떤 처방을 해야 될지 알려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객관적이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갈 길이 좀 멀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품도 너무 종류가 지금 많고 피부 타입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딱 어떤 규정을 딱 정해놓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피부에 대한 부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댓글들에 그런 글이 있어요. 저는 그런 피부가 아닌데요. 저는 아니면 해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던데요. 자, 보통 이런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게 돼요. 근데 나한테 맞는 거, 정말 나한테 정말 이게 괜찮은 건지를 사람들은 분명히 찾고 싶어 하고 그거를 탁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사실 이런 유튜브의 매체는 한계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피부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정말로 기술력이 좋은데 이 화장품이 나빠서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에 맞는 성분들을 잘 처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쩌면 이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의 저희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홍성 원장님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편적인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개개인들이 바라는 거는 개인에게 좀 편향된 뭐 컨디셔널한 그런 이야기들을 원하는 것이고 이런 개인화의 영역이 사실 AI가 가장 잘 하는 영역입니다. 사실 너무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AI가 스킨케어를 한다는 건 너무 좀 더 급진적인 생각이 아닌가? 아, 벌써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돼?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예전만 하더라도 병원에 이제 AI를 들여놓는다라고 하면은 의사분들이 거부감이 심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들 그런 미래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미래냐면은 더 이상 훌륭한 의사가 1대1로 만나서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의사들의 지식을 어떤 데이터로 쌓아서 AI화하고 그것들이 서비스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걸 믿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AI의 발전은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달려져요. 근데 데이터의 양이라는 게 사실 뭐 예를 들면은 뭐 당근마켓 사용이다라고 하면은 쭉 없다가 갑자기 터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트래픽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스킨케어에 있어서도 사실 현재는 데이터가 쌓인 양이 바닥이에요. 하지만 이것들이 디지털화가 되고 데이터화 됐을 때 이런 물결을 탈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티핑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코로나라고 생각을 해요. 언택트가 되고 디지털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는 스킨케어까지도 어떻게 하면 내 피부가 나아질 수 있을지를 유튜브에서도 찾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오더도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점점 더 나아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걸 하나 겪었는데 제가 제페토를 한번 들어가서 쭉 보다가 보니까 그 제페토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제 패션 아이템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단 기존에 나와 있는 회사의 제품들이 그렇게 그 아이템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 이걸 처음에는 누가 이걸 살까? 구매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구매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패션의 변화는 분명히 지금 먼저 일어나고 있고 나중에는 화장품의 광고의 한 방법으로 어떤 이런 되게 이런 방법으로 이런 것들도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했다면 점점 더 온라인에서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것도 맞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실제 피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보면 이제 셀기꾼을 넘어서서 이제 필터 기꾼 같은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격차까지도 분명히 해소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조금 더 사이언스에 가깝게 실제 피부를 좀 낫게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참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을 저 사람한테 권해주는 과정까지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첫 번째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피부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측정한 것들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아 이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이걸 추천해주면 좋을지 안 좋을지를 보려면 결국은 화장품을 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화장품을 내용을 공부를 하고 그 안에 어떤 성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쓰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추천이 되는 거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자, 디지털로 넘어갈 때도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이게? 두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첫 만남에서 잘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피부를 찍고 그리고 이 피부와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경험 데이터를 연결을 시켜서 이제 처방하는 차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는 스킨케어는 이제 스킨케어라고 하는 게 어떤 동사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도 당연히 첫 번째 처방에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거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도 첫 번째 처방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데이터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피부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혹은 효과가 좋은지 등등을 꾸준히 데이터화 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조금 더 내 피부를 나아지게끔 하는 처방도 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첫 번째 피부를 찍자마자 잘 처방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잘 해야 되지만 꾸준히 데이터화를 하면서 점점 더 내게 맞는 처방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저희는 이제 반복이 되는 행위일수록 약간의 습관만 고치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잘못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세안이라든지 뭐 화장품 적용이라든지. 근데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AI가 조금씩 피부가 이런 쪽에서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라는 그 미세한 차이를 잡아준다면은 분명히 이 디지털도 스킨케어에 굉장히 큰 효용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찍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피부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또 DM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걸 또 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많은 정보들이 또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을 한 군데 좀 모아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의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스킨 로그라고 하는 어플을 하나 까셔서요. 거기에 대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 하나를 좀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밝은 곳에서 사진을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을 제가 쭉 한 번 더 검토를 해본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 한번 마련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셔가지고 고민들 정말 가감없이 많이 적어주시면 제가 꼭 필요하신 분 다섯 분을 선정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간단히 이제 소감 그리고 좀 이런 느낀 점 이런 것들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영광인 게 이 구독자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아마도 원장님도 그런 해결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셨듯이 저희도 이렇게 피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좀 많이 소통을 하면서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을 많이 적어주시면 저희도 기술 개발하는 데 많이 반영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멀리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한 걸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직접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내가 반복된 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과정에 나만의 데이터가 쌓이고 그 나만의 데이터가 점점 좁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결국은 데이터성인 거니까 그 데이터를 내 스스로가 어떻게든 잘 만들어 나가다 보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추천이 되는 그날이 곧 머지 않아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아트랩의 테리태용엄 대표님 모시고 다음에 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